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 칼럼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ADHD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약들이라는 주제의 칼럼이 아니라 블로그 글이에요. 제 블로그인데 김문주 원장이 한방 삐뽀삐뽀라는 제목으로 이제 많은 내용이 포스팅 되어 있는 블로그인데, 이 블로그 중에 포스팅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제로는 ADHD 아동들 감기약 조심하세요. 감기약, 비염약 조심하세요라는 부제를 갖다 이제 달아놨어요. 요 내용들을 쭉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검색은 요 제목으로 검색을 하시면 좀 꼼꼼하게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ADHD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환경독소에서 유발되는 그 신경계 질환이다. 뇌신경계를 교란시키는 질환이다라고 제가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환경독소의 증가고, 이거 환경독소의 증가로 두 번째 이유는 이 환경독소 배출을 못하는 해독 능력의 저하가 이제 원인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ADHD를 치료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ADHD 증세를 갖다 유발하는 그 환경독소의 유입을 갖다 방지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제일 첫 번째. 그러면 ADHD를 유발하는 환경독소가 몇 개지 얘기하면 세 가지 여기서 얘기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잘못된 약물들이고요. 즉 ADHD를 자꾸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약물들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기 오염물질,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방향제나 휘발성 물질 등 환경 오염물질들이고요. 세 번째는 잘못된 독성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요세 가지 그 환경 독소로 작용하는 ADHD 유발 독소들을 갖다 차례차례 제가 좀 세부적으로 소개해 드려갈 건데요. 오늘은 좀 블로그를 이용해서 잘못된 약물, 즉 ADHD를 유발하는 잘못된 약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시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항히스타민제예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이게 항히스타민, 제가 임상에서 관찰해 보면 항히스타민제가 너무너무너무 과용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봄, 가을로는 뭐 비염이, 전 국민이 비염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애들 같은 경우. 비염이 뭐다 노출되다 보니까 이 비염에 치료하기 위해서 비염약을 갖다가 손쉽게 먹어요. 이 감기약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비염약은. 그러니까 이 병원에 이비인후과 가거나 소아과 가면 비염약이라면 주는 약이 항히스타민제예요. 이 항히스타민제는 그대로 신경계에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신경계에 작용하면 어떻게 되냐? 졸음이 온다든지 집중력이 떨어지고 각성장애를 갖다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졸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졸린 상태가 되고 띵하고 멍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집중력 자체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뭐 2세대 항히스타민제는 부작용이 덜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불안정해져서 오히려 수면 시에는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낮에는 그 반사작용으로 계속 꾸벅꾸벅 좋은 상태. 그러니까 겉보기엔 졸고 있지는 않지만 아이가 졸음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 가까워요. 집중하려 집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히스타민제 자체는 이 자체가 ADHD 유발약, 아니면 집중력 장애 유발약,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항히스타민제에 노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비염에도 그렇고, 자꾸 환자들한테 비염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애가 이제 감기에 자주 걸린다고 해도 감기약을 먹으러 가면 무조건 이 항히스타민제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ADHD 증세가 있는 아동이라면 항히스타민제가 노출될 경우 증세 자체가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정상 아동조차도 항히스타민제 장기간 과다 노출될 시에는 일시적으로 ADHD 증세를 보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좀 관찰하고 연구하는 논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논문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관지 확장제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감기 때 콧물 감기가 아니라 기관지 감기, 상기도 감염에서 가면 기관지염으로 가면 누구나 이걸 또 처방하게 돼 있어요.
기관지 그 천식 치료에도 사용되죠. 이 기관지 확장제의 경우도 중추신경계의 흥분을 유발하여 불안이나 불면증, 어지럼증을 만들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약 중에 수면장애를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불면은 그 흥분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약들은 그 집중력 장애를 만든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지 확장제 같은 경우 중추신경계 흥분이 유발돼서 심한 경우는 혼수 상태도 만들 수 있고 헛소리를 만들 수도 있다니까 기관지 확장제에 노출될 경우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중력 유지 못하고 산만해지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항히스타민제에 비해서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만해지는 경우를 보이는데 기관지 확장제의 경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민감한 사람 있고 덜한 사람이 있으니까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죠. 세 번째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진해거담제. 이것도 기관지 감기약이죠. 이 진해거담제도 중추신경계 작용해서 코데인이라는 약이 사용되는데 주로 졸음이나 어지러움, 두통 유발하기 때문에 중추신경계 부작용이 유발되고요. ADHD 증세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산만한 걸더 강화시킨다고 봐야겠죠. 이게 기관지 확장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이거 전부 다 감기약에 사용됩니다. 즉 만성비염뿐만 아니라 감기에 자주 노출돼서 아이가 감기약에 자주 먹고 있다. 그런데 아이가 산만하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원래 산만한지 아니면 그 약의 부작용에서 산만해지는지 좀 꼼꼼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그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항생제 같은 경우는 직접 졸음을 유발하거나 산만하게 만든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간접적으로 그 장내 세균의 멸균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유익 세균이 항생제에 파괴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장내에서 생산되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ADHD 증세를 악화시키는 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이걸 세면장증후군이라고 하죠. 요거는 나중에 좀 다음번 그 음식물이나 환경 독소 뭐 이런 것에서 좀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항생제에 대한 생각보다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요 감기약 계통의 세 가지 약을 갖다가 조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일부인데 항경련제, 즉 뇌전증 아동들 같은 경우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항경련제 자체가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집중력 유지하기 힘들어요. 거기다 아이들이 집중력 문제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심리장애도 동반하거든요. 우울감이나 심리장애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심한 경우 자살 충동까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ADHD 증세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산만함이 더 증가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울증도 더 증가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ADHD 증세 자체가 우울증의 민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동에 비해서 두배세배 늘어난다고 생각하도 되실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열해 봤는데요. 결론은 이런 거예요. 아이가 우리 아이가 산만하다라면 혹시나 내가 지속적으로 아이를 산만하게 하고 있는 약을 갖다가 복용시키고 있는 게 아닌지 이걸 좀 확인해 보는 게 먼저 하셔야 될 일이다. 그래서 약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산만하게 훨씬 덜해져요. 특히나 저 뇌전증 약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한 경우 산만함이 금방 괜찮아진 경우가 많이 봤고요. 비염약도 노출되는 걸 갖다가 좀 줄여냈을 경우에는 아이들의 산만함이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하는 것보다 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게 먼저 하셔야 될 일이라는 조언을 드리는 걸로 오늘 칼럼 읽어주는 시간 대신하겠습니다.